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전부 유시민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오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다 봤을 겁니다. 오늘 시청 소감은 우리 곽동 선생님이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시 대가는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자기 얘기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연루돼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연루돼 있는 거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공룡 뼈 조각 가지고 그 전체 공룡을 짚어봐야 되는데 일부밖에 안 보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넌지시 주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코끼리의 유골만 있으면 코 부분은 뼈가 없기 때문에 실제 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너스레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타임라인을 지켜봐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을 커버해야 되겠다. 난잘 모르지만 뛰어들고 난 다음에 나한테 타겟이 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2월 13일 부산에서의 만남, 한동훈과 이동재의 만남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보다 한 열흘 전인 2월 5일과 6일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부터 작전하듯이 들어가게 됐고, 이렇게 작전하던 형태식으로 자기를 엮어넣으려고 교감이 있었던 걸 보니까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거는 흔히 특수통이 잘하는 기획수사다. 여기에 나를 엮어였고, 조국 사태하고 윤석열하고 한번 제대로 치받고 난 다음에 신라젠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게 풀어간 쪽이 기획으로 끌고 간 작전의 여지가 보인다라는 걸 멋지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재단을 들여다본 것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대검이 솔직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묶여있지만 남부지청이 본건 아닌데, 만약에 출금됐던 알릴레오 제작비를 관련돼서 노무현재단에 나갔던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 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범죄다라는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번 의혹에 관여됐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개입이라는 게 오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저는 요거에 좀 주목했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동재 기자가 백승우 기자와 부산에 찾아가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만나기 이틀 전에 내려가서 셋이 나눈 대화록이 있다. 그래서 이동재가 어떤 공모를 했다, 먼저 한동훈에게 다가와서. 근데 오늘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줬다. 맞아요. 그럼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죠. 근데 이 말에 저는 신빙성이 있는 게, 일개 기자가 검사장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거 조작하자 이렇게 얘기 꺼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미 검찰이 야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뒤져봐 하면서 기자에게 소스를 주긴 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자가 나한테 와갖고, 검사님, 얘좀 털면 먼지 좀뭐 털면 나올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검사장한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늘 피의사실 공표해주고 흘려주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뭐, 냄새 난다. 그래요? 막 찾다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녹취록 이유만 아는 거잖아요. 그전 이동재나 한동훈이 만났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있겠죠. 그날만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렇죠. 이미 얼굴들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거는 녹취록 이후 사실만 갖고 현재의 이 4.15 총선 개입,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전형적인 국기문란 사건인데, 그 전에는 분명히 저는 유시민 작가 말대로 오히려 검찰의 언론에 정보를 흘려주면서, 왜? 신라젠 수사의 정보는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동재가 한동훈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지네가 취재를 잘해도 직접 수사하는 당사자인 검찰보다 채널A의 기자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네가 많이 갖고 있는 척하면서 접근한 건 모습이 안 맞아요. 오히려 검찰이 흘려주고 그런 정보를 받았다 보니까 이거 뭐 파보면 나오겠는데요? 뭐 하나 걸리면 되지. 이게 맞는 스토리 같아요, 제가 보면. 그 흐름을 확실하게 한게 예전엔 검찰 내에서 자신 밑에 하부 조직이 있는데 언제든 날 치고 올라올 것 같은 직속 후배 말고 그 바로 밑에 좀 더듬하긴 한데 그래도 일 맡기면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내부에 힘을 줘서 해봐 라고 시킨 게 있다면 검찰 내도 뜻대로 안 돌아가고 경찰이 그걸 해줄 일도 없는데,
TV조선을 놔두고 채널A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은 뭔가 아이템을 줘도 자기들 입맛에 녹이지 검찰 입맛에 맞게 안 되는데 야 이거 이런 쪽으로 한번 풀어볼 생각이 있어? 라고 채널A에 외주를 줬다는 표현이 너무 깔깔대고 웃었는데 하청이죠 하청. 내부에 주던 게 아니라 검찰의 일을 언론에 던져주고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닌데 그걸로 증거로 잡은 게 뭐냐면 2월 5일 6일 즈음에 갖고 채널A를 포함해서 모든 유튜브에 신라젠 사건이 확대되고 신라젠 수사팀이 보강된다. 이거는 누군가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그랬더니 김종배 MC가 이건 아마도 검찰에 설렸다고 보는 거냐 그렇다고 의심을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지령 부리듯이 그렇게 딱 내려가서 시작이 된 거고 그때부터 보수 유튜버들이 갑자기 유시민 신라젠 뭔가 큰 거 터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붐업을 하고 그걸 채널A가 다시 받고 그 과정에서 키워가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풀릴 걸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이라도 참담하고 지금 사실인데 듣고 있는데도 정말 씁쓸합니다. 검찰이 잘못된 거 수사하라고 칼 갖다는데 안 되니까 언론에 하청 줘서 이거 좀 조작질해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언론에서 하나 터질 게 있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유재수 사건과 울산 고라고기 사건은 뜬금없는 사건이었죠. 많은 그런 생각했죠. 그러면 검찰이 왜 그거를 옛날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갑자기 조국 장관 막 수사하다가 갑자기 유재수? 고래고기? 이상한 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사실상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는 게 있지만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그 다음 수사가 신라젠이었어요. 신라젠 다음에 유재수, 김기현 사건으로 넘어가면 정관계 로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사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을 수사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젠 사건을 수사해갖고 정관계 로비를 캐갖고 유시민 끌어들이고 많은 여권 인사들이 가담돼 있다. 이 수사 다음에 유재수 사건으로 넘어가면 부산시장이라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좀 단계가 맞아요. 근데 중간에 이거는 다른 데서 터뜨리겠지만 신라젠이 왜 검찰에서 못 터뜨렸냐면 그 당시에 신라젠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다단계 사건이다.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거는 다단계 사건이다. 이게 무슨 정관계 로비 사건이냐라고 하면서 수사 지휘를 거부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거부를 하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야이씨 신라장 건너뛰고 유재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왜 뜬금없이 유재수가 나왔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왜 뜬금없이 유재수랑 김기현 사건이 나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신라젠도 엮으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유시민이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껴있던 거예요. 그 당시 찌라시에 나왔던 내용이 문 일망타진 이런 게 써있었어요. 문을 한자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든 되는데 노무현의 민정수석 첫 번째가 문재인이었고 그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 조국이 민정수석 하다가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라고 거부하면서 그들이 일망타진해서 이쪽에 아예 줄을 훑어버려야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조국을 그렇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기획통하는 수사처럼 돼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제대로 이첩도 안 되고 울산에서 하지도 않고 있었던 저희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이에요. 검찰이 욕먹어야 되고 담당 검찰이 외유 나갔다 들어오고 경찰이 황운하 청장이 얼마나 골치 아프게 이걸 했겠어요. 경찰이 검찰을 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완벽에 가까운 증거나 정황이나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박원순 시장 사건과 다르게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증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풀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빠진 게 신라젠의 유심을 그렇죠. 엮어놓는 거를 밑에가 알아서 없어도 좀 채워와야지 원래 특수부가 그런 거지 했는데 특수통이 아닌 것처럼 이건 다단계인데요. 이건 뭐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되면 조측은 문제가 있고 이건 뭐 권력형이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야 일단 급하게 135로 나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망타진을 하려고 했다는 거 민주당을 상대로 우리는 요 사건만 이동재를 보게 되면 4.15 총선 개입이지만 민주진영 전체를 흔들어서 박살내려고 했던 작전이에요.
타임라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미리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계획된 사건이에요. 2월 초에 정보를 쫙 풀었고 중간 점검하느라고 2월 13일 날 부산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친 다음에 그다음 뭘로 가야 되는지 스토리까지 다 세우면 스토리까지 짜놓았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라젠과 유시민이 껴있던 거고. 그다음에 유재수로 넘어가고 울산 고래고기 김기현 사건으로 선거 개입 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그 임종석 실장 외에 많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검찰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신라젠이라는 갑자기 이게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신라젠 딛고 유재수 글로 가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 검사의 이름도 압니다. 어떤 검사가 윤석열의 어떤 수사를 거부했는지 그분 지금 지방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이 건은 터질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터질 겁니다. 그때 윤석열의 신라젠 수사를 이거는 다단계 수사이기 때문에 뭐 할 거 무슨 그 외부 인력이 뭐 정관계 로비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윤석열과 맞섰던 검사 이미 취재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